보시죠. 네. 몽골몽골 입자. 네. 근데 이제 고기는 굽는 거다 보니까 네. 뭐든지 이렇게 생으로 갈아 넣으면 막 고기가 익기도 전에 타기만 해. 그렇죠. 예, 그럼 몸에 안 좋으신 거 아시죠? 네네네. 자,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해서 요 고기에다가 싹 얹어서 여러분 야외 가실 때 마늘 가져갈 필요도 없어. 네. 이 맛온나가 네. 해결을 다 해요. 아. 그냥 구워만 드시면 돼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고추장으로 양념했기 때문에 짜지 않을까? 저 짠 거 제일 싫어해요. 아. 너무 달지 않을까? 아니요. 아. 돼지 냄새 안 날까? 자신합니다. 맞아요. 저도 네. 좀 먹어봤는데요. 네. 뭐 당연히 먹어봤죠. 쇼스니까. 근데 저는 사실 이 35,900원에 지금 아홉 팽이 나온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사실 예전에 보면 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. 이거 100%입니다. 네. 오직 삼겹살로만 지금 재료를 또 넣어드렸단 그렇습니다.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것도 두툼하게. 예. 그러니까. 네. 자, 그렇다면 네. 이렇게 지금 아홉 팽 저희가 다 꺼내봤습니다만. 이거 다 갈 거예요. 선생님, 이거 좀 저희가 이제 개봉, 이게 이제 실제로 좀 받아보는 상태거든요. 그렇죠. 이거 좀 저희가 뭐 실제로 좀 생방송 중에 보여드리고. 저희가 갈 때는 예. 이렇게 냉동으로 갑니다. 네네네.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네네. 바로 해동만 누르시면 냉동식품 누르시면 쫙 해동되죠. 그렇죠. 그 그렇죠, 다음에 그렇죠. 열면 이렇게 네네. 나옵니다. 이야. 와, 정말 신나죠? 이 소스 네.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정말요. 저 이거 여러분, 배현정 씨가 정말 이건 심혈을 기울여서. 맞아요. 이번에. 네. 글쎄요, 뭐, 배현정의 소머리 국밥도 제가 방송을 뭐, 수백 차례 같이 했습니다만. 네. 아, 이거 글쎄 뭐, 어떤 게 좋다, 나쁘다가 아니라, 이거 정말 연하고요, 선생님. 네, 요거를. 네. 절대 버리시지 마세요. 네. 그냥 이렇게 종게에다 따라 놓으셔. 볶음밥을 할 때 얘가 들어가면. 아, 정말 맛있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네. 야, 이 소리 보세요. 지글지글지글. 양념이 여러분 정말 이게요.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도 않고 네. 삼겹살하고 적절하게 또 배합이 돼가지고 사실 이런 게 다 비법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요. 예, 예.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요. 이걸 여러 번 뒤집게 하면 안 돼요. 아. 그냥 고기를 딱 봐서 육즙이 빠지면서 이게 이제 익으면 이렇게 싹 들려요. 네네네. 그걸 또 뒤집으시면 아주 맛있게 구워지는 노릇노릇으로. 스테이크 구워 먹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좀 구워드시면 돼요. 이걸 이렇게 하시면 이거 막 뒤집잖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냅둬. 맞아요, 맞아요. 사람이 조금 인내도 있어요. 예, 여기 또 이렇게 마늘까지 딱 있습니다. 마늘 있으니까 너무나 그러니까. 좋더라고요. 마늘 많이 넣기 때문에 네네. 그냥 드시기만 하면 맞습니다. 돼요. 얘가 야, 조금 이거... 이렇게 들릴 때 네네. 얘를 뒤집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이게 덜 됐다는 얘기예요. 요거보다 조금 더 있다. 더 있다. 아니 지금 또 한참 나들이 철이니까 네. 맞아요. 아마 삼겹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요즘에 삼겹살 가격이 또 만만치 않단 말이죠. 갖고 떠나시기만 하면 그러니까. 돼요. 그러니까 근데 지금요. 배현정 씨가 다 해드렸어요. 다 해놨으면 여러분 이 상태로 가지고 가서 그냥 야외 나가서 캠핑 가가지고 구워만 드셔 콘도 가서 펜션 가서 그냥 구워 드시기만 네, 하면 돼요. 양념도 필요 없고요. 마늘까지 제대로 들어있기 그러니까. 때문에 다른 네네. 게 필요 없더라고요. 딱 이거 하나만. 지금 딱 다 구워진 게 없나 봐요. 지금요. 여기 밑에다가 제가 양파를 깔은 이유가 여기서 양파 예. 냄새가 올라오면 또 더 맛있잖아. 그러니까. 근데 요거를 맞아. 이렇게 해서 싹싹 뒤집어. 이렇게. 근데 요거를 네네. 우리가 막 음식도 너무 태워 먹으면 안 좋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이미 얘는 구워 나왔어요. 네네네네. 네, 그래서 이렇게 딱 들고 네네. 얘를 이렇게 슬러시를 야, 익었잖아 벌써. 익었네 이거. 근데 이제 이거를 맛있게. 오, 얘 뒤집어. 이 뒤집어. 어. 네. 야, 역시 아니 그거 그거야, 하시면서 어떻게 그거야, 또 그거. 그거 하시면서 냄새로 벌써 느끼죠. 고기 너무 바짝 구워 드시지 말고. 맞아 맞아. 막 우리 친구는 막 저게 막 과자 같이 돼야 먹는데. 네네. 아, 그럼 육즙이 너무 빠져서 맛이 그러니까. 없거든요. 이미 이제 12시간 또 저온 숙성을 시켰으니까. 예. 이게 또 오래 구우면은 뭐 양념이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. 양념이 이미 깊게 배어 있어요. 제가 만드는 네? 양념은 항상요. 예, 예. 이걸 오래 끓여도 짜지 예. 않게. 선생님 한 접은 좀 먹어도 될까요? 드셔요, 예. 드셔요. 예. 저 싸 먹으려고요.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안 싸서 드셔도 이번에 양이 제가 정말 이걸 딱 먹어보고 자신 있던 게 100% 삼겹살. 근데 네. 삼겹살이 전지나 후지가 안 들어 있어서 삼겹살 맛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. 아, 네. 정말요? 드셔 보세요. 삼겹살이 정말 쇠고기 먹는 것처럼 연하죠. 아, 이렇게 연할 수가 있습니까? 이건 아무래도 숙성에 좀 그 비교의 예, 그렇죠. 비법이 있지 않나. 어떤 분이 그러세요. 아, 뭐 저거 그쵸? 별거 아니네 뭐 이런데 사실 이거 만들 때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법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노하우가 그거 알기 전까지 고생해서 이렇게 잘라 드셔야지 짜지가 않아. 예, 살 삼겹 다 드시는 거야. 여러분 왜? 이거 한번 아우 이 냄새 좀 가라. 이거 먹다가 보면 네. 우리 시간 다 보네요. 오늘 방송 시간이 40분밖에 안 됩니다. 여기서 정리하고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. 자, 오늘 6팩 드립니다. 그런데 방송 중에 오시면 또 드려요. 네, 3팩을 더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. 네. 총 9팩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자, 방송 중에만 가능한데요. 4월 중에 단 한 번 찬스 스마트폰 이용하시면 3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주십시오. 29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